2010년 11월 29일은 안동 사람들에겐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구제역이 안동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마을마다 구제역을 막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가까이까지 확산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내일부터는 마을 자체에 자동차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서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고사도 지내보고 밤잠을 설쳐가며 마을 길목을 지켰습니다. 정동쪽으로, 저 동쪽으로는 가서 큰 나무를, 아가시아 나무를 베어가지고 길을 막아놓고, 그러고 마을 주위에 가까운 데는 콘텐로 사람들이 지키고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시피 그래가 통제를 하고. 20일 만에 살처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나 생각도 아예. 그리고 우리 막내인 자석 그치 키우다 보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아웅이 없었죠. 다 울었죠. 뭐 남북에 뭐 응응 안 그러겠지 속으로는 집에서 눈물 다 흘렸어요. 여기에 여섯 마리 들어갈 가위래요. 한 칸 한 칸에서 요 키야 부렸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없애 부렸죠. 누렁이 울음소리 가득하던 마을엔 이제 텅 빈 축사만이 남았습니다.